이거 한번 쳐가면 못 잡아요. 그냥 꾸준히 연속적으로 꾸준히 사용하시는 길이 그 길밖에 없더라. 제가 농사를 뭐 한 10년 이상 년 지어봤는데 에어방 농사만 제가 찾은 방법은 그렇습니다. 호박이 제일 까다로운 게 한겨울에는 환기를 많이 안 시키니까 덜한데 환기를 많이 시키다 보면 개폐를 하다 보면 외부에 충이 들어옵니다. 덩달아 가지고 바이러스가 또 심각해지죠. 호박에서 제일 겁나는 것은 바이러스하고 선충입니다. 토양관리는 저희들은 제가 땅심을 좀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뭐 다른 농가들도 많이 거름을 많이 쓰지만 저는 거름에다가 그 황토하고 소거름하고 특히 비수기 때는 담수를 한 20일 정도 합니다. 담수 끝나면은 황토하고 거름을 넣어가지고 땅심을 높이죠. 그 다음에 작물이 들어가는 편이고. 이제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제는 이제 파멀드가 괜찮아가지고 지금 몇 년째 파멀드를 갖다가 꾸준히 사용하고 있어요. 파멀드 1년에 제가 뭐 한 4박스 정도 5박스 사용하는데 바이러스는 큰 걱정 안 하고 농가 짓습니다. 바이러스는 큰 걱정 안 하고 농가 짓습니다. 그동안 10한 2-3일 정도 숨을 칩니다. 요 같은 경우 19일 정도 됐거든요. 그다음 두 번째 숨을 또 치는 과정이죠. 겹순이라든가 피럼 열매를 따버려야 매 나무르치만 가지치기가 똑같습니다. 호박이 조금 맞을 때 하루에 한 뼘씩 그래요. 열매 수확할 때는 힘이 많이 들어가요. 작물 자체가 비료를 갖다가 많이 좀 요구를 하죠. 근데 저도 지어다를 좋아하는 이유가 지어다가 효과가 좋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한 4월 간 게 한 번씩 관수할 때마다 한 동당 한 700g에서 800g 정도 지어다를 갖다가 물에 희석시켜가지고 물하고 같이 공급을 하고 있어요. 그 다음날 효과가 바로 나타납니다. 그만큼 빠르죠. 물론 지어다만 가지고 농사는 안 됩니다만은 거의 뭐 한 70% 80%는 지어다가 거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죠.